자, 이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우선에 항상 용접 자체가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. 실제로 전류전압 같은 경우는 뭐 아래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류, 버티컬 전기보다는 이 와이어의 송급 힘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자, 이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우선에 항상 용접 자체가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전진법과 후진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CO2 같은 경우는 후진법을 기반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후진법을 기반으로 용접이 돼야 되고 실수로 뭐 전진법이나 이런 것들로 용접을 했을 때 결함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용접은 후진법을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전류전압을 세팅하는 방법은 기존의 영상에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류전압 같은 경우는 뭐 아래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류, 버티컬 전기보다는 이 와이어의 송급 힘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나머지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수평 자세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실 때 이 용접을 길게 하다 보면 각도가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내가 용접을 할 자리까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고 편한지 각도가 변화가 없는지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고 용접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 혹은 2층과 3층 간에 연결 부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.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연결을 누적시키다 보면 결함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용접을 하시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